미운 우리 새끼의 우주대 스타 김희철과 그의 어머니가 최초 등장했다. 25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의 우주대 스타 김희철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김희철은 엄마를 데뷔하고 처음으로 방송에 모신다. 내가 더 긴장된다고 말했다. 김희철 어머니는 생후 433개월 우주대 스타 김희철 엄마 김순자. 우리 희철이는 인기도 많고 팬도 많다. 제가 좀 잘생기가 낫긴 한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희철은 쑥스러워하며 외모 말고 성격을 자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어머니는 성격 자랑할 게 있을라나 모르겠네라고 솔직히 답변해 웃음을 안겼다. 이어 스튜디오에서 김희철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에 대해 한 마흔 전에는 했으면 좋겠다. 연예인 분들 보니까 마흔에서 쉰 되는 거 순식간이더라고 바람을 전했다.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아들을 믿냐는 질문엔 믿는 편이다. 희철이가 아는 여자들이 많지만 딴짓은 안 한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밝혔다. 김희철의 집이 공개됐다. 하얀 벽, 바닥에 새빨간 가구로 포인트로 준 깔끔한 집이 눈길을 끌었다. 어머니는 김희철이 어린 시절부터 깔끔한 성격이었다고 말했다. 김희철의 아는 형님인 서장훈 역시 워낙 깔끔한 성격이다. 더러운 걸 굉장히 싫어하고 사람 데려오는 것도 싫어한다. 미우새를 촬영한다고 해서 놀랐다. 희철 성격이 쉽지 않은 촬영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김희철은 반려견 기복이와 공놀이하며 TV를 시청했다. 최근 그는 중국 드라마 의천, 도룡기에 빠져 있었다. 그는 이미 봤던 회차임에도 몰입해서 봤다. 이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집에 있는 아들이 안타까운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드라마를 무한 반복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다. 김희철은 소파에서 핸드폰으로 점심 식사를 주문했다. 김희철 어머니는 집에서 냄새 나는 게 싫다고 하더라. 설대고기랑 반찬이랑 김치랑 가져갔다. 먹을 때는 잘 먹지만 다 도로 싸가지고 가라고 하더라. 좀 화가 나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음식이 도착했다. 김희철은 배달 온 카레를 먹으며 컴퓨터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나 김희철은 두 숟가락을 뜬 후 밥마저 잊고 게임에 열중했다. 김희철 어머니는 아침도 안 먹는 거로 안다. 속상하다. 빨리빨리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속상함을 드러냈다. 이어 김희철의 게임에 방송인 김가연도 합류했다. 그러나 김희철은 4시까지 밖에 게임을 못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드디어 아들이 외출을 하는가 하며 기대를 드러냈다. 그러나 김희철은 4시에 ITZY 컴백 무대 봐야 한다며 팬심을 드러냈다. 서장훈은 김희철이 천생 연예인이라며 가장 연예인처럼 산다고 치켜세웠으나 어머니는 저게 연예인처럼 사는 거냐고 한숨을 내쉬어 웃음을 자아냈다. 김종국과 아버지의 캐나다 여행기가 공개됐다. 이날 김종국의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캐나다를 돌아다니며 쇼핑에 나섰다. 그러나 쇼핑과 거리가 먼 종국의 아버지는 종국이 추천하는 물건마다 황당한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하지만 끝내 종국 아버지는 아들의 성화에 목 이겨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변신을 했다. 시원한 셔츠, 바지, 신발로 패션의 변화를 줬으며 바버샵에서 머리 손질까지 마쳤다. 아버지는 회춘한 자신의 모습에 만족감을 표했다. 또한 이제 나도 돈 안 아끼고 이런 거 사신고 하고 싶다고 심경 변화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캐나다 패션왕이 된 아버지의 모습에 종국 어머니 역시 저런 모습 처음 본다, 젊어 보인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어 김종국 부자는 술을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김종국은 아버지에게 나가수 한다고 할 때 어땠냐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가수를 6개월 도전해보고 안 되면 공부하는 조건으로 허락했던 아버지는 그때 이 미친 XR라고 했었지. 아들의 꿈을 너무 반대만 한 거 아닌가 싶었다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김종국은 상을 탔을 때 한 번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한적 없지 않냐고 물었고 아버지는 엄마한테 이야기했다며 재치 있게 답변했다. 또 김종국이 내 노래 알아요? 라고 묻자 아버지는 당황하면서도 회상,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근데 그 노래는 별로야라고 말했고 김종국은 사랑스러워? 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뿐만 아니라 김종국 아버지가 아들의 콘서트에 가지 않는 이유도 공개됐다. 김종국 어머니는 남편이 무대에서 고생하는 김종국을 보며 눈물이 날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편 이상민은 김보성과 이모니를 이사한 집으로 초대했다. 이상민은 매운 음식 마니아인 두 형님을 위해 마라탕을 준비했다. 그러나 캡사이신을 들이부은 마라탕 맛에도 두 형님은 더 맵게 해줄 수 있냐며 매운맛 자존심 대결을 벌였다. 결국 이상민은 가장 높은 단계인 10단계 해물찜을 주문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 가장 거세게 치고 올라오는 프로그램이 JTBC 아는 형님이다. 아는 형님의 포맷이 훌륭하거나 장르, 기획 의도, 출연진 등이 대단해서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포맷도 별 볼 일 없고 기획 의도나 출연진도 약하다. 그저 교실 분위기에서 하는 토크인데 그 토크의 수준이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고 구체적이며 방송용, 비방송용 멘트에 선을 아슬아슬 줄타기 한다. 치프 프로듀서는 여운혁 PD인데 과거 강호동이 천생연분에 연출했던 여운혁 PD는 당연히 강호동을 키우고 강호동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다. MBC에서 연출했을 때는 차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 현재는 JTBC로 옮겨 국장을 맡고 있다. MBC에서는 불가능했을 비방용 위험한 멘트를 슬슬 흘리는데 여운혁 CP의 공격적 전략이 잘 발휘되는 것 같다. 최근 아는 형님 서인영 출연으로 화제가 많이 됐는데 우선 서인영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폭로인지 장난인지 모르겠을 상황이 그렇다. 과거에는 결코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고 서인영이 편집을 요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는 형님의 콘셉트는 이것을 내보내는 것이다. 복면가왕의 콘셉트는 가면을 쓰고 노래하는 가수를 마치는 프로그램이라면 아는 형님의 콘셉트는 그야말로 우리 방송 현재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다가 콘셉트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수위 자체가 콘셉트가 되는 묘한 프로그램이다. 서인영에게 담배 냄새가 난다고 김희철이 놀리고 말보로 레드 그리고 팔리아멘트까지 제시가 스펠링을 불러준다. 물론 나중에 서인영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럼에도 서인영 머리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라든가 서인영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니코틴이라는 등의 멘트에서 이미 폭로는 사실로 드러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워낙 김희철이 아는 형님에서 담배 드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담일 수도 있겠음. 이렇게 수위가 상당히 높고 과감한 것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자 기존 콘텐츠들과의 차별점이다. 특히나 이번 아는 형님 서인영 출연에 김희철이 과거 키스에 대한 내용 그리고 다른 여자와 있었던 노래방에서 서인영이 질투의 대사를 건넸던 내용 등은 그 수위가 상당히 높고 서인영의 표정 역시 기존의 센 언니 서인영이 아니라
부끄러운 핑크빛 소녀로 돌아간 느낌이 신기하다. 이 장면이 과거 시트콤에서 서인영과 김희철이 키스한 장면이다. 김희철이 출연한 2006년 시트콤 레인보우 로망스에 서인영이 카메오로 출연하여 김희철 서인영 키스신이 완성된다. 문제는 김희철 서인영 키스신 이후 김희철이 서인영의 번호를 땄다는 것이 서인영의 주장이다. 제시는 김희철이 키스를 하면서 뭔가 느꼈는지를 물었고 핑크빛 묘한 분위기가 시작됐다. 센 언니 서인영이 제시에게도 안 밀리고 담배 피우는 공격에도 결코 말싸움에서 패배하지 않았는데 김희철의 공격에 패배하고 만다. 서인영의 위크 포인트는 다같이 노래방에 갔던 그날의 사건인데 공개된 내용은 서인영의 동료와 노래방에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자 밖에 나왔을 때 서인영이 김희철에게 그 애랑 친하게 지내지 말라고 질투했다는 폭로 내용이다. 서인영이 그전부터 김희철이 자신에게 많이 들이댔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김희철은 미소 지으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 라고 물었으니 김희철이 일방적으로 대시한 건은 아니었던 것 같다. 한편 김희철은 체육복 리폼 코너에서 언니 이거 나만 불편해? 라는 말로 서인영 체육복 리폼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질타를 받고 있다. 언니 이거 나만 불편해라는 말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여성 네티즌을 비하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말이라는 주장인데 이 말로 김희철이 여성 혐오자라고 말하기에는 분명 무리가 있다.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아슬아슬 줄타기를 하게 될 아는 형님. 그 콘셉트가 깨지면 이 프로그램은 존재 자체의 위협이 될 것이고 또 콘셉트를 지키기 위해서는 출연자 선정과 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실 아는 형님은 강호동 프로그램이 아니라 저격수 김희철이나 이상민, 이수근 프로그램이다. 강호동은 결코 출연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라서 누가 출연하느냐에 따라 이수근, 이상민, 김희철, 서장훈이 돌아가며 폭로의 주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재미가 바로 민경훈이다. 민경훈이 가끔 터뜨리는 핵발언은 그 수위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달랄하다. 1% 대의 아는 형님 시청률이 입소문으로 현재 3% 시청률까지 치고 올라왔다.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아는 형님에 관한 첫 리뷰였다. 김희철은 1983년 7월 10일 생으로 올해 나이 37세입니다. 김희철 고향은 강원도 횡성군이라고 하고요. 김희철은 키 177cm, 몸무게 68kg 평균 체격에 혈액형은 AB형이라고 합니다. 김희철은 실제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동안 연예인 중에 한 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학력은 상지대학교 컴퓨터 데이터 정보학 학사 및 청운대학교 정보산업대학원 방송음악학 석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희철은 2005년 KBS2 드라마 반올림 1을 통해 데뷔 초반부터 또렷한 이목구비와 미소년 이미지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친구들과 처음 서울에 올라가서 오디션 시간에 30분을 지각했는데 관계자가 김희철의 얼굴을 보더니 어라? 하면서 기회를 줬다고 하네요. 사실 연예인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는 다른 이유 없이 집에서 TV를 보다가 가수 싸이가 노래하는 것을 보고 나도 연예인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지원했었다고 하는데요. 김희철은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텔레비전 공장, 화로구이집, 수영장 안전요원 등으로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김희철 군대 문제는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김희철은 군대는 가지 않고
대신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복무 후 2013년 8월에 소집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김희철이 공익을 가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2006년에 같은 멤버인 동해 부친상의 조문을 하고 나서 상경을 하다가 교통사로도 전치 6개월이 넘는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중성을 입어 사급 판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김희철을 검색하다 보면 김희철 커밍아웃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눈에 띄는데요. 커밍아웃이라면 동성연애자라는 이야기인데 그냥 떠도는 루머일 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김희철은 과거 아는 형님에 출연해 직접 해당 루머에 대해 해명한 바 있었습니다. 루머의 내용은 연예계 A군이 성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이었는데요. 김희철은 A군이 누군지 궁금해서 읽다가 소문의 주인공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다고 하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김희철은 얼마 전 모모와의 열애설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소속사 측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희철은 탈모를 고백해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탈모라고 하기에는 머리숱이 너무 풍성해 보여 믿을 수 없을 정도인데 김희철 본인은 원래 20대까지만 해도 머리숱이 많이 염색을 할 때는 염색약을 두 개나 써야 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탈모로 고생을 하다 지금은 많이 좋아진 것라고 하네요. 아이돌 밴드 슈퍼주니어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꽃미남 김희철은 현재도 그렇지만 리즈 시절 모습을 보면 가히 비주얼 쇼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쁘장한 외모의 미소년으로 여장 사진이 진짜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연예인으로 정말 유명하기도 합니다. 김희철 관련하여 나이, 고향 등 프로필과 이력, 여자친구, 큰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그로 인한 군대 면제 사유가 됨에도 공익요원으로 군필을 한 사연, 의외로 심각한 탈모로 인한 스트레스, 예능하는 형님에서 강지영 아나운서와 썸, 관계, 해명 등 관심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미소년 이미지로 데뷔 초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던 김희철은 한 줄로 설명 가능한데 외모를 많이 본다는 천하의 SM엔터테인먼트에 얼굴로 입사한 인물. 이번 미우새에 출연하여 밝힐 것으로 보이는 오디션 1화가 있는데 친구들과 서울에 처음 왔다가 오디션 시간에 30분 지각했는데 관계자가 얼굴을 보더니 어라? 하고 기회를 줬다고. 보통은 오디션 자리에 지각하면 바로 불합격 당하기 십상이죠. 김희철이 연예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별다른 이유 없이 2002년 어느 날 횡성 집에서 빈둥빈둥 TV를 보다가 마침 싸이가 3집 챔피언을 들고 가요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부른 걸 보게 되었고 그걸 보며 나도 연예인이나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가서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참고로 당시 노래는 애국가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3년을 연습하다가 반올림 2에 출연하며 먼저 배우로 데뷔를 하고 8개월 후 슈퍼주니어에 합류하며 가수로 데뷔하게 됩니다. 참고로 연예인이 되기 전에는 돈이나 벌어볼 겸 텔레비전 공장, 화로구이집, 수영장 안전요원 등으로 일을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슈퍼주니어에서 이특과 함께 맏형을 맡고 있는 김희철은 아이돌계 전체를 통틀어서도 가히 독보적이라 할 정도로 예쁘장한 미모를 가진 대표 미소년 비주얼의 아이돌로 여장 사진이 웬만한 여자보다 더 예쁜 남자 연예인으로 유명합니다. 슈퍼주니어 내에서도 독보적으로 튀어 보이는 예쁜 얼굴과 그와 정반대로 솔직하고 할 말 다 하는 성격과 자유분방하고
아이돌계 전체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개성 있는 돌아이 캐릭터 덕에 대중에게나 팬덤에게나 더 쉽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활동 초기부터 인지도로 최상을 찍은 멤버 가운데 하나였으며 방송 예능 쪽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멤버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2011년 9월 1일 입대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 동안 복무하고 2013년 8월 30일에 소집 해제되어 군필을 했는데요. 공익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에 대해 입소 당시 말이 많았는데 2006년도에 같은 멤버인 동해의 부친상에 조문하고서 상경하다 차가 중앙 분리대에 충돌하는 사고로 전치 6개월이 넘는 큰 수술을 요하는 중상을 입어 사급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뒤에 김희철이 손에 들고 있는 쇠철심. 김희철 몸에 저장도 굵기와 길이의 철심이 7개나 박혀있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당시 슈퍼주니어 멤버를 태운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쳐봤고 심각한 교통사고로 김희철은 발목부터 대퇴부 엉덩뼈까지 철심 7개를 박았다고 합니다. 규현도 당시 거의 혼수 상태의 생명이 위독했었고요. 가수에게 생명과도 같은 성대까지 다쳤다고 하죠. 당시 SM 이수만 사장이 노래 못하게 되더라도 평생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말까지 했을 정도라고. 김희철 나 진짜 사나이 나가라는데 못 나간다. 다리가 부러져서 공익 갔는데 사실 군대를 못 갈 정도의 부상이었다. 하지만 당시 연예인들 다 군대 가야 하는 상태였다. 그래도 연예인에서 행복하다. 다리가 심각해서 춤을 못 추게 될 수도 있지만 원래 큰 사고로 군대 면제받는 게 맞는데 연예인이라 오히려 공익 가게 된 케이스죠. 신검할 때 당시 병무청 직원이 아시죠? 유승준? 이라고 했다네요. 이후 공익 활동 당시엔 트위터도 없애고 팬들에게 절대 찾아오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했고 성실히 복무했는데 성실히 복무를 한 공로로 상장도 받았습니다. 김희철은 기본적으로 의리 있는 성격이라 한번 친해지면 오래 간다고 하죠. 데뷔 초부터 여러 연예인들과 함께 방송, 드라마, 라디오 등에 출연하며 특유의 친화력으로 친분을 쌓아나갔고 본인의 의리 있는 성격이 겹쳐져 그야말로 연예계뿐 아니라 각계의 어마무지한 인맥 라인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맥이 많아서 약간 신뢰 없는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김희철은 인맥 관리에도 매우 철저하고 주위 사람들을 챙기고 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지라 평가가 꽤 좋습니다. 지난 29일 김희철이 고정 출연하고 있는 JTBC 아는 형님의 JTBC 미래 간판 아나운서 강지영이 전학생으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강호동은 우리 멤버들 중 한 명과 정식으로 소개팅했다며 강지영 아나운서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명의 멤버와 사적인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희철은 아직도 과천사느냐며 묘한 뉘앙스로 스스로 강지영 아나운서와의 친분을 드러냈는데요. 이어 김희철은 만나다 헤어지고 그런 거 아니다라고 했고 강지영 아나운서는 밥 한 번밖에 안 먹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지영은 살짝 당황하며 코드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회식에서 김희철을 처음 만났다. 뒤늦게 회식 자리에 합류해서 가운데에 앉아 회식 분위기를 주도하는데 그 기운에 압도됐다. 정말 연예인이란 이런 거구나 싶으면서 상종 못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고 털어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강지영과 함께 전학생으로 출연한 전현무는 해명에 몰두한 강지영에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라며 놀렸고 김희철 역시 너랑 한 문자 공개해도 돼? 라고 너스레를 떨어
강지영을 당황하게 했습니다. 김희철의 강지영 아나운서를 향한 저런 묘한 뉘앙스의 발언들은 그냥 예능으로 재미를 주고자 한 것이고 두 사람은 밥 한 끼 먹은 게 다인 아무런 사이도 아닌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희철은 연예계 대표 마당발로 특히 여친, 엑스 여사친, 오가 상당히 많기도 한데 방송에 얼굴을 비친 여자 연예인은 거의 김희철의 여사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 김희철 별명 우주대스타도 이런 엄청난 인맥 때문에 붙여진 것. 김희철은 이와 관련해 일단 본인이 여자와 친구가 된 이상 그 여자를 절대로 이성으로 보지 않으며 본인이 이성으로 느껴지거나 상대방이 자신에게 감정을 가지고 다가올 경우 친해지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지껏 스캔들 한번 없는 것도 철저한 자기관리, 인맥관리 때문일지도. 또한 주위 인물이 여자 연예인을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바로 차단을 시켜버리는 등 지켜야 해서는 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하열애 설 때 중계를 자신이 시켜줬다는 추측성 기사 때문에 엄청 불쾌했다고